뭐? 김혜린 고고 단수 잘해야지 진짜 다 들킬 뻔했다니까. 안 돼서 들키면 절대 안 돼 절대. 그러니까. 근데 왜 네가 더 흥분해? 어? 아니 아 들키면 괜히 너 곤란해질까봐. 나도 될 대로 되라. 들키면 어쩔 거냐 그랬거든. 근데 막상 들통날 뻔하니까 이게 뭔 개망신인가 싶은 게 완전 철렁이긴 하더라. 아 나도 난데 걘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. 맨날 개무시하던 말단 인턴이 지쳤사랑 김혜진을 한 거 알면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지. 혜진아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네가 나가서 걔 만났음 어땠을까? 글쎄 그랬다가 상사랑 부하 직원으로 만났음 더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. 에이 몰라 모르는 게 피차다. 근데 갑자기 왜? 아니 그냥 그랬음 어땠을까 싶어서. 근데 지성준 말이야. 오케이 여기까지. 우리 이제 걔 얘기 그만하자. 어? 뭐 좋은 얘기라고 계속 말해. 지도 나 개무시하는데 나도 그냥 신경 끄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. 이제 걔 얘기는 안 하는 걸로. 가자! 나 가서 또 외교 공부해야 돼. 우리 떡볶이 사 먹고 가자! 어? 요즘 왜 이렇게 떡볶이 같이 먹던 사람이 많아? 왜? 누가 또? 있어! 되게 이상한 사람. 왜? 그게 내가 그랬잖아. 완전 또라이 중에 큰 또라이야. 어! 근데 그대요. 그대는 아직도 꼴이 그 지경이네. Please, 제발 멋있게, 오케이? 멋있스러운 게 대체 뭐냐고. 거울을 바라보니 정말 못생겼네. 못생겼어. 널 갖기엔 못생겼어. 아 깜짝이야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웃기려고 그러고 왔습니까? 편집장님이 모스트스럽게 하고 다니라고 하셔서. 아! 잠깐. 쟤 방금 아! 저거 뭐야? 뭐? 웃기려고 이러고 왔냐고? 저게 진짜 쟤 별로야. 잘못 자랐어. 그것도 아주 하! 참!